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합창단 오늘 아주 최고였어요. 너무 노래 듣기 좋았습니다. 네. 여러분이 그 한 곡의 음성 공양을 올려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법당 안에 그냥 가득한 공양이 가득해서 그 자체만으로도 참 아름다운 순간이군요. 우리 합창단은 오래되셨어요? 노래하신 지 여러분들은 다? 3년? 3년? 예? 8년? 3년? 와, 3년이면 뭐 서당께 풍어를 넣는 게 아니라 불광사 합창단이 되는군요. 아이, 멋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이 들으실 때도 굉장히 아름다웠죠? 네, 그래요. 한 곡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곳에는 뭐 어떤 걱정과 근심이 별로 없어요. 그나저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신가요? 예, 뭐잘 살고 계신 거죠? 제가 이틀 사이에 제 아는 분의 가족이 네 분이나 돌아가셨어요. 예, 그 하루 이틀 요 사이에 한꺼번에 그렇게 네 분이 그냥 막 정말 정신없이 들이닥치더라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한 것도 아니고 예약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가요. 지금 이 자리에서 서 있고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 우리 또한 각자가 맡은 역할들이 다 끝나고 연극 무대가 한바탕 끝나면 무대 뒤로 다 소멸돼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무대에 올라와 있는 순간에는 다 각자의 삶을 또 열심히 살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우리가 이제 건강하냐 제가 여쭈었는데 이 신장 콩팥이라고 하는 이 신장 기능의 기운이 떨어지면 정신이 혼미해진다는 말 들어보셨죠? 예, 우리의 정신 기능은 내가 온전한 정신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이 콩팥하고 영향이 있다 그러잖아요.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그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그 고서에 보면 그래요. 예, 그래서 신장의 콩팥 기운이 소멸되고 사라지면 정신의 기운이 감소되고 당연히 그러니까 기억력이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자신감도 없어지는 거예요. 예, 자꾸 눈치 보이게 되고 자기가 왜소해지는 것 같고 그래진다는 거죠. 비장 아시잖아요. 아, 우리가 뭐좀 마땅치 않으면 비장, 비위가 상해 이러죠. 예, 비장과 위장, 소화기능 같이. 비장의 기운이 떨어질 적에 치아, 잇몸이 들뜨잖아요. 잇몸 들뜨고 머리카락 숭숭 빠지는 거. 머리카락 많이 빠지시죠? 예, 뭐 이렇게 막 샴푸해서 머리 감다 보면 한 움큼씩 빠진다 그러대요. 그래서 아예 깎는 게 좋아요. 예, 그냥 쫙,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삭발 쫙 하고 계시니까. 뭐 이거 감아봐야 빠질 게 없습니다. 그쵸? 예. 그 좋은 것 같아. 나이 들어가면서 아예 삭발하는 거 어떤가. 샴푸도 덜 들지, 린스 안 들지, 미장원 가지고 돈안 들여도 되지, 고민 안 해도 되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떡이 되지 않아 좋지. 그치, 여러분? 예, 어쨌든. 그렇다고 또 갑자기 머리 훌러덩 깎고 오시면 안 돼요. 비장의 기운이 떨어질 때 잇몸이 들떠갖고 이가 아프잖아요. 예, 그러면서 또 이게 머리카락이 술술 빠지는 것이 비장이라는 장 기능하고도 이 상관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폐, 숨 들이쉬고 내쉬는 폐의 기운이 떨어질 때그 살이 빠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날씬한 거하고는 다른 거 아시죠? 배짝 마르는 거, 먹어도 바짝 말라. 뭐 이러면은 그 마르는 걸 갖고 또 걱정하는 분이 있잖아요. 살찌는 걸 걱정하는 분도 있지만 그게 폐 기능이 또 관장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간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간. 이 간의 기능이 구축되지 않고 간의 기능이 자꾸 떨어지고 피로하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거. 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을 써야 되고 이제 이러다 보면 간 기능이 약해지잖아요. 간 기능이 약해질 적에 당장 우리의 이몸 안에서는 안구, 이제 눈 건강이 약해지잖아요. 예, 눈이 잘안 보이고 눈이 어지럽고 눈이 침침해지고 그래서 안광이 없어진다는 말 들어봤죠? 우리가 이 끌고 돌아다니는 이 몸뚱이라는 기계, 이 몸이라고 하는 이 기계는 그 정신 상태와 함께 가는 것이어서 그 건강은 곧
자기의 정신 상태와 육체가 같이 결부되어져서 함께 가는 것인데 어느 장기 기능 하나도 소홀하게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하루 종일 일하시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각각의 장기가 다 제 위치에 제대로 안전하신지 안부를 물으셔야 돼요. 괜찮으십니까? 안전하신가요? 라고. 제가 오늘 너무 심하게 다루지 않았나요? 혹시 내가 너무 뭐 욕을 했거나 기분 나쁘게 한 거 없었나요? 미안해요? 라고 말이에요. 자기 장부 기능한테도 다 인사를 하셔야 돼요. 온전하게 있는가? 안입이 설신의에 대한 것을 반야심경 독송하시며 무안입이 설신의를 말씀하시지만 무안입이 설신의라고 하는 이치를 알기 전에 안입이 설신의의 각각의 기능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그 기능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 몸의 기능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굉장히 큰 공부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장육부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오장육부가 뭐예요? 오장이 뭐뭡니까 여러분? 오장이 뭐뭐예요 우리? 대장, 소장이 있을 것이고 쓸개 있을 것이고 위장이 있을 것이고 뭐 방광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플러스 혹시 들어보셨나? 삼초라고. 삼초는 어떤 기능은 아니죠. 요거는 상초, 중초, 하초라고 한의원에서 쓰는 말이에요. 상초, 중초, 하초. 그러니까 상초는 심장과 폐. 그죠? 예. 그다 상초. 그리고 이제 중초가 비장, 위장, 간 부위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하초가 바로 신장, 대장, 소장, 방광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요거 이게 각각이 다 뭐예요? 상초, 중초, 하초가 다 뭐라 그럴까요? 순환계와 소화계와 배설계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장과 폐기능은 순환이 잘 되어줘야 되는 거고 보일러실에 불이 잘 돌아가야 방이 따뜻해지죠. 거기에 물이 막히거나 뭐 에어가 차 있거나 이러면 안 돌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위아래가 상하가 소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상하가 소통이 되지 않고 막히면 어떻게 될까? 정신이 온전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광도 흐려질 뿐만 아니라 안광이 흐려지면 귀 청력도 같이 떨어지잖아요. 또 그렇죠? 또 청력만 떨어지나 입의 맛의 미감도 떨어지죠. 점점 갈수록만 모르시겠죠. 그 다음 또 뭐예요? 코. 코라고 하는 것이 여기 붙어있는데 냄새가 잘 안 맡아지시죠 여러분? 나이 드니까 그런 거 아시겠죠? 몸의 감각도 점점점 다 부실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혈액순환을 통해 산소를 공급한다. 또 뭐 중초라고 하는 기능은 음식물을 섭취해서 영양을 흡수한다. 뭐 소화작용을 한다. 하초 기능은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해준다. 즉 순환계, 소화계, 그 다음에 배설계. 요 각각의 기능들이 다 원활하게 돌아갈 때 마음을 잘 다스린다. 또 그러면서 그것을 원활하게 다스릴 때 가장 주된 기구가 뭘까요? 도구로 쓸 수 있는 게 호흡이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일구월심 마음 정신 체리는 이야기하고 호흡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뭐 건강 이야기 하자고 온 건 아닙니다. 예, 건강에 대한 거는 유튜브다 뭐다 보시면 한의사분들, 훌륭한 한의사, 의사 선생님들이 워낙에 요즘은 좋은 정보, 고급 정보를 다 제공해드리고 무료로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스스로 건강을 다 챙길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남의 말을 듣는 것으로서 건강을 챙기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건강한가 아닌가에 대한 것은 자기 자신이 계속 점검하고 체크해야 되잖아요. 남의 말을 듣는다 해서 저 의사 선생님이 훌륭한 말 했다고 자기가 건강해지는 건 아니죠. 그리고 그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소개하는 거를 다 몸에 좋다고 먹는다고 약이 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몸에 좋다 그러면 다 사서 먹어보고 싶죠? 그래요? 안 그러신 모양이네.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다 독이 되거든요. 약이 되기도 하지만 독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입을 통과해서 독도 되고 약도 되거든. 들어가는 걸 아주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 정신의 세계에 들어오는 것도 주의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사실은 사막을 가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8월 달에 지난 8월에 스님들 50명하고 비구비구니 스님 50명하고 일반인하고 63명이 이제 우리가 과학반 그 수업하는 스님들이 있어서 과학반 공부하는 스님들과 함께 몽골을 갔다 왔어요.
몽골 가서 이제 그 고비 사막을 가서 거기서 텐트를 치고 있었는데 홍고린 엘스라서 이제 모래 언덕 가보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모래 언덕 거기는 또 모래에 바람이 불고 폭풍이 이렇게 불기 시작하면 모래산이 갑자기 여기서 저쪽으로 가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몰려가고 이러죠. 한 위치에 그대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체를 잃어요. 그렇죠? 길을 잃기도 해요. 그리고 길을 짐작하기조차도 어려워요. 목표지를 볼 수도 없거니와 목적지에 다다랐는지 여부도 알 길이 없는 것이 사막이에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 사막을 가는 것과 같은 게 아니겠다. 부부가 된다는 거, 아이를 낳는다는 거, 결혼한다는 거, 아이 낳는 거, 아이 키우는 일. 이런 일들은 사실 인생에 와서 덜크덕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마치 사막을 가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예. 그 보세요. 언제쯤 내 부모 역할이 끝날지, 언제쯤 엄마, 아버지 역할이 끝날지, 아들, 딸의 역할이 끝날지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가는 거예요. 끝까지. 어떤 방법이 맞아 떨어지지도 않아요. 또 이게. 산이라고 하는 건 지도가 있잖아요. 등고선 같은 게 있어서 높낮이를 볼 수가 있고, 그렇죠? 측정할 수도 있고, 지도 읽는 법이 있어갖고 지도를 읽을 줄을 알면 물론 산에서도 길을 잃으면 대책은 없죠. 그렇지만 사막보다는 안전하죠. 여긴 지도가 있고 등고선이 있고 목표지를 갔다가 언제쯤 내가 되돌아올 것인지 예측도 가능하잖아요. 사막은 어때요? 지도가 먹히지 않잖아요. 예. 지도를 아무리 펼쳐놓고 본다 해도 여기에 있었던 것이 우르르 폭풍치는 순간 모래바람 불면 저쪽으로 산이 이동해 가 있으니까 뭐 지도가 안 먹혀요. 뭐 갖고 보나요? 나침반이. 나침반 가지고 이제 이 보잖아요. 동서남북. 사막 위에서는 방향을 잡는 것밖에 없어요. 방향 측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삶도 마치 지도서를 가지고 그대로 올라가면 설악산 도착하고 그대로 가면 봉정암 도착하고 그대로 가면 뭐 보리암 도착하고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산이 이리로 가는데 아침에 눈 뜨니까 갑자기 산이 저쪽에 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부모 노릇한다고 결혼했는데 그래서 아이를 낳고 보니까 애가 내 뜻대로 되나요? 안 된다 그러시잖아요. 거리와 시간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사막 위에서는. 우리 인생도 그와 비슷한 거죠.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사는 걸 인생이라 하잖아요. 그 인생을 사는 동안 뭐냐? 이 사막길을 가는데 혼자 가지 않아. 이 수많은 사람이 가요. 이렇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거나 예측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 유형의 사람. 여러분도 읽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고 뭐 제목을 들어봐도 들어봤을 건데 도스토옙스키의 그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거 읽어보신 분이 여기 혹시 손 들어보실래요? 아, 훌륭하신 분이네. 너무너무. 그게 쉽지 않아요. 이 책이. 방대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 자체가 이 해석해가면서 해부해가기가 쉽지 않아. 모든 인간종을 다 해부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대하소설이잖아요. 거기에 별별 인간 유형이 다 총출동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에 펼쳐지는 현상, 80억 인구가 있다면 80억 인구, 대한민국에 5,200만이 있다면 5,200만의 인구,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의 역정 드라마가 펼쳐지듯이 그 축소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축소판으로 이제 다 펼쳐져요. 이 소설의 무대 자체가 시골의 지주의 집안에 그 카라마조프가의 존속 사례가 일어나요. 아버지가 죽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을 탐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도대체 사람이란 뭐냐? 인간이 무엇이냐? 네, 사람을 연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이제 이거를 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첫째 아들, 드미트리인가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 살해범으로 몰리게 돼요. 그렇죠? 뭐 변호사인가 뭐였죠? 예, 뭐 그래서 살해범으로 지목이 돼. 둘째 아들 이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신은 없어. 그래서 내 맘대로 하면 돼. 예, 그냥 내 뜻대로 하면 돼요. 굉장히 나름대로 지식이 있고 신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둘째 아들이에요. 또 셋째 아들이 있어. 아들만 셋. 셋째 아들은 수도사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벌써 아들 셋을 배치해 놓은 게 이 드라마에서 뭘 보여주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여러분도 아들 셋이 있으면 다 다르죠. 같은 거 전공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그게 바로 인간 탐구를 하시라고 그런 자식이 온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대하소설을 쓰셔서
그 인간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도스토옙스키는 그 시절에 이 1800년대 후반의 사람이니까요. 가장 선하고 착한 사람의 대명사로 바로 그 셋째 아들을 지목한 겁니다. 예. 그래서 알렉세이라고 하는 아들을 바로 이제 가장 선한 인간 종으로 그 당시에는 수도사 이런 굉장히 선한 사람, 신에게 가까이 가는 사람, 막 이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뭐냐면 둘째 아들 이반이 아까 무신론자라 그랬잖아요. 예. 그럼 무신론 주장하고 뭐 아무 행동이나 내가 할 수 있고 신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반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이 무려 1000km, 1000조km를 걷는다면, 여러분, 1000km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1000조km. 한 사람이 1000조km를 걷는다면, 그 시간이라는 것은 각자 자기가 손목에 차고 있는 손목시계, 이 손목시계가 원소 단위로 분해될 정도로 길고 긴 연겁의 시간이에요. 그 길고 긴 연겁의 시간인데 그 사람이 마침내 그 무한의 시간을 뚫고 천조 킬로미터를 거둔 후에 단 2초간 진리를 체험하게 된다. 2초, 똑딱똑딱, 2초간. 단 2초간 진리를 체험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반은 그래요. 실제로 단 2초만이라고 한다 해도 내가 진리를 체험할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천조 킬로미터를 뚫고 행진하리라. 만약의 경우 그보다 더한 수제곱만큼의 거리를 할지라도 나는 감내할 수 있어, 뭐 이런 말을 고백을 합니다. 여기는 그냥 뭐 이게 소설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막 굉장히 많은 그 내용들이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내용들, 깊이 있는 거, 심리학 이런 것들이 막 그 다 배열이 되어 있어요. 배치가. 그러니까 이제 천조 킬로미터라고 하는 게 일단 뭐예요? 천조 킬로미터라는 게 1조 킬로미터가 1광년이잖아요. 1조 킬로미터가 1광년이거든요. 그럼 천조 킬로미터라고 하는 천광년에 해당해요. 그럼 우리가 있는 지금 지구로부터 오리온 성자, 지구에서부터 오리온 성운까지가 1300광년이니까 그나마 제일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부터 걸어갖고 오리온 성자가 있는 데까지 걸어가. 그런 정도의 긴 시간을 걸어간 뒤에라도 단 2초 만에 깨달음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그래도 감내하고 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가보겠어요? 갈래요? 천조 킬로미터, 오리온 성운까지 갈 수 있는 거리를, 예, 가다 죽어 그냥. 가다 죽어,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도스토옙스키는 그는 비록 우리의 삶이 선과 악, 욕망과 탐욕에 빠져서 산다 해도 누구나 내면 속에는 진리를 향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진리를 향하는 향심, 그 마음은 다 가지고 있다. 사실 이제 소설 속에서 보면은 그 등장하는 인물들이 막장 드라마예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여자를 큰아들이 좋아하고, 큰아들이 약혼하기로 했는 여자를 둘째 아들이 좋아하고, 뭐 형 그 여자를 뭐 둘째가 탐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뭐 진배가 없죠. 인간 사람의 삶이라는 게. 그런데 이 작가는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의 인생 경험을 담은 거예요. 예, 자기가 실제 겪은 일들을 실제 있는 것처럼 해서 거기에 많은 주인공을 등장시켜가지고 이제 그 글을 쓰기도 해요. 어쨌든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살해됐어요. 아버지가 살해됐는데 큰아들 드미트리라고 하는 사람이 범인으로 낙인이 찍혀요. 그래서 이제 범인으로 찍혀갖고 이제 그 감옥소에 있다가 이제 또 나와요. 그러는데 아버지 살해범으로 몰려서 이제 법원에 왔다가 출두했다가 호송차에 타고 올라가기 전에, 호송차에 오르기 전에 이런 말을 하는 대목이 있어요. 자신이 이제 깨달은 말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스토리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경전에 부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비유 들었던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어떤 내용들, 우리의 삶에 직결된 내용들이에요. 호송차에 오르면서 그런 얘기, 앞부분 다 빼고 뒤에 뭐라 그러냐면, 저는 제 아버지의 피해에 대해서는 무죄입니다. 아버지 아들로 태어난 건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내가 저 아버지하고 피를 나눈 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깨몽둥이라고 할지라도 그 아버지를 만났다는 사실이 자기에게는 죄가 될 일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버지의 피에 대해서는 무죄입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겠다, 내가 아버지 죽인 사람이요 라고 처벌을 받겠소 라고 하는 말은 실제 내가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죽였기 때문이 아니고 죽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기 때문이고 하마터면 죽였을런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그래요. 하마터면 죽일 뻔했던 사람이 우리 이 속에서 수도 없이 살인행위 해봤죠. 아무 상관없는 사람 뉴스 보다가 그냥 팡 총이 있으면 쏴 죽이고 싶어 이런 거 있죠. 많아요? 예, 다 해봤을 거예요. 예, 한국에 대해서 뭔가 좋지 않은 말을 하고 이러는 사람이 뭐 그 나라 대통령이 됐다 저거 어떻게 누가 좀 안 죽이나, 또 누가 뭐 테러를 통해 세계를 다 혼란에 빠뜨렸다 저 사람 좀 누가 못 죽이나, 왜 못 죽이는데 왜 못 죽이는데 막 이러잖아요 뉴스 보면서.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의 저변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나와 뭔가 못마땅한 존재가 있을 때 정말 죽이고 싶은 심정, 그것만으로도 나는 스스로 내 양심에 죄를 지었다 생각해서 아버지를 직접 내가 살해한 건 아니지만 죽인 거와 진배가 없는 것이기에 나는 그냥 감옥살이 하겠소, 형을 받겠소 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부터 우리 다 자유로울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드미트리가 바로 우리들의 심리를 대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피를 나눈 것에 대해서는 무죄야. 그러나 내가 처벌을 달게 받겠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죽였기 때문이 아니라 죽이고 싶어 했던 내 마음, 그 다음에 하마터면 죽였을런지도 모를 내 마음, 여기에 대해서 나는 대가를 받겠어라고 해요. 큰아들은 자기가 아버지를 살해하지도 않았지만 기꺼이 십자가를 걸머지겠다는 거죠. 예. 마음속으로 죽이고 싶다는 충동을 일으켰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길을 나는 그냥 가겠어, 죄값 받겠어.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뭘 하냐, 드미트리 이 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욕망으로 얼룩진 나의 세계, 욕망으로 얼룩진 그 세계를 뛰어넘어서 나는 새로운 광명의 길을 향하여 갈 거야. 내가 비록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해봤지만 내 양심에서는 아버지를 죽이는 경험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정화를 하고 내 죄값을 받고 그 다음에 나는 밝은 광명의 빛을 향해서 갈 거야 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장로 또는 뭐 신부라고도 하는데 조시마라고 하는 사람이 신부가 등장을 해요. 그 신부 그런 말을 하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지었다. 그런 대목이 나와요.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 죄를 지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러셨나요, 예수님이? 죄 안 지은 자가 있으면 저 여인의 돌을 향해 던져봐라. 그래서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들 앞에 죄를 지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 말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무죄를 주어야 한다. 무죄를 주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해요. 이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이 책은 사실 도스토옙스키의 유작입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작품이죠. 그 다음 한 권을 더 쓰고 싶었는데 못 쓰고 한 권만 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이 한 권만으로도 뒷장 안 나와도, 뒤에 그 다음 책이 안 나와도 이거 한 것만으로도 완벽하다라고 할 정도로 인간에 대한 모든 심리를 파헤친, 예, 그런 정말 역작인 거죠. 이제 대하 드라마를 쓴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죄와 벌도 다루고 있고, 죄와 벌이라는 책은 따로 있지만, 그리고 인간의 내면의 이중성, 그래서 이중인격자라는 책도 썼잖아요. 죄와 벌이라는 책도 썼고요. 그렇죠? 그리고 선과 악의 부조리, 그리고 양심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예. 그리고 종교의 현실, 종교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예. 여러분도 이런 거를 고민해 보시나요, 혹시? 고민해 봐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물어보셔야 돼. 그냥 무조건 되고 믿고 무조건 되고 하고 이런 것은 예. 그냥 희망, 자기의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건 있지 않아요. 희망이 없다는 게 절망 같은가요? 절망도 희망도 있지 않아요. 그냥 그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심판을 내려야 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심판 받을 자가 따로 있지도 않다는 것이 바로 이 책의 내용의 주류를 또 이루고 나와요. 네. 그 말은 그 어떤 것도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분명하게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야라고 내릴 게 없다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소설이 보여주고자 하는 건 수많은 사람을 등장시켜가지고 이게 착한 사람이고 저게 나쁜 사람이고 이게 옳은 거고 저게 틀린 거야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도스토옙스키는 간지를 알았잖아요. 예, 뇌전증이라 그러죠. 예, 간지를 알았잖아요. 발작을 한 번씩 일으켰죠. 요즘이야. 옛날에는 이제 뭘 몰랐으니까 무지했던 시절에는 뭐 신이 천벌을 내렸다는 등 너무나 비과학적인 말로 그 사람이 뭔가 죄업이 많아서 뭐 그런 병이 온 것처럼 그거 전혀 아니잖아요. 과학적으로 브레인을 검사해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뇌신경세포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은 너무 과도하게 흥분되고 달아올랐을 때, 달아올랐을 적에 뇌신경세포가 서로 엉겨붙는 거죠, 이게. 예, 서로 가야 할 길을 짝짝짝 맞춰가야 되는데 이게 서로 엉겨붙어. 그리고 뇌 기능이 일시 마비되는 거예요. 예, 순간적으로. 근데 보세요. 간질발작이 전혀 없는 사람들의 뇌 머릿속에서 몇 가지 생각만 해도 골 아프다 그래요, 우리. 그렇죠? 뭐 한두 가지만 생각해도 아우 골 아파 이러죠. 근데 간지를 알고 발작까지 하는 사람이 도대체 이 많은 사람을 다 응? 그래 쓰고 뭐 주인공들 각각에 대한 걸 쓴 게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기 신호에 문제가 생기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엉킨 뉴런들 사이로 이 복잡한 대서사를 막 풀어낸 거예요. 우리는 여기 안 꼬여 있는데도 못 풀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에 대한 서사도 못 풀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또 도박까지 했어요. 도박에 빠졌죠. 자기 앞에 아들이 또 둘이 죽었어요. 그렇죠? 간질발작하고 궁핍한 생활이 계속 이어지다가 나중엔 글 쓰다가 결국은 글 쓰는 그것이 이제 대박 한번 나면서 이제 궁핍을 좀 면하긴 했지만 어쨌든 삶이 순탄하다고 말할 수 없는. 근데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이래요. 그 사람은 성격에 굉장히 결함이 많았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그 결함을 너무 잘 알고 있었대.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를. 그래서 이 사람하고 제일 친한 친구가 이 사람에 대한 전기를 썼어요. 그 전기를 썼는데 그 전기에 뭘 하느냐 이 친구가 그는 착한 사람도 아니었고 행복한 사람도 아니었어. 네. 그러면서 질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라고 대놓고 노골적으로 말해요. 질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 타락했고 시기심도 많은 인간이었어. 만약에 여러분이 제일 친한 친구에게 이런 말 듣는다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 좋아요? 그 친구 밥 사주겠습니까 혹시? 그 친구 고급 차에 태워갖고 저 팔당 때문에 바람 쏘이로 데리고 나가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 친구가 자기 친구를 적나라하게 표현했어요. 어쨌건 그 사람 착한 사람 아니야. 인간 말자야. 그리고 행복하지 않았어. 질도 안 좋아. 거기다 타락까지 했어. 시기심도 있어. 근데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말이지 내 친구에게 그런 점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인간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별 볼 일 없었겠느냐. 그렇죠? 너무 평범해. 너무 무난해. 아무것도 글로 쓸 게 없어. 그런 소설 나왔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괴이하고 괴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이 없었다면 그 인간 뭐 보잘것 있기나 했겠어 라고 말해요.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누군가가 만약에 이 도스토옙스키처럼 시기심에 인간 타락에 인간 말종에 막 이런 종을 봤어요. 그럴 때 와 저러니까 대단하지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등 돌리죠? 못하지. 그래서 인간이 한 생을 사는 동안 평범하고 무난하게 온전하게 살아낸다는 거, 제정신 가지고 산다는 거. 제정신을 가지고 살다가 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고 있을까? 각자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다 정상이라 생각하잖아요. 네.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고흐라든지 살바도르 달리라든지 니체라든지 이중섭, 우리가 이름 석자만 되면, 이름 긴 이름 대기만 하면 다 알 법한 사람들이 거의 다 정신질환을 알았잖아요. 정신질환을 안 알았던 사람이 예술작품 내놓은 거 있나요? 그리고 요즘에 95세 된 할머니 아시는지, 일본 작가 쿠사마 야요이라고요. 쿠사마라고 하는 그 할머니가 지금 95세예요. 근데 이분이 물방울 그림 그리잖아요. 땡땡이라 그래갖고 물방울 그림 그려놨다 하면 그냥 몇십억에 몇백억에 팔려나가요. 근데 이분이 어디서 그림을 그리느냐, 자기에게 뭔가 조금 낌새가 와, 이상해지려고 뭔 저기서 버적버적 들어오는 것 같아. 그럼 바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요. 정신병원 입원해서 정신병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이 몇십억 몇백억에 팔려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지? 도대체 무엇이 정신병원에서 그린 그림이 어떻게 수백억에 팔려나갈 수 있고, 그녀가 그렸다면 그냥 서로 사갈라고 난리를 치고 대기하고 있을 정도에, 이렇게 많은 화가와 음악가와 작가가 철학자들이 거의 정신질환에 평생을 시달리다가 괴로워하면서 살다간 생애에 남겨놓은 걸작들, 그런 책을 읽고 그런 그림을 보고 그런 음악을 듣고 그 사람의 시를 읽고 감탄을 하고 영향받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고 다시 살아야겠다고 힘을 내고, 이게 무슨 조화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조화지 도대체? 한 번만 물어보자는 거예요. 정신병원에서 쓴 시가 전 세계 인류를 감동시키고 감전시키고, 정신병원에서 그린 그림이 전 인류인들에게 그냥 그 그림 한 점 갖고 싶도록 만들고, 그들이 쓴 책이, 그들이 만든 한 곡의 곡조의 음악이 모든 사람의 막혀있던 영혼을 뚫어버리고 천장을 뚫듯이 뚫어버리는 이런 일들 말이에요. 제가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네. 정상이라고 평가받지 못했던 그들의 일상이, 그들의 생활은 불안정했고 안전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다 미쳤다는 말을 들었고 제정신 아니라는 소리를 들었고, 그런 사람들이 남겨놓은 작품들을 통해 모든 사람들은 혼이 흔들어 놓은 것처럼 감전되듯이 깨어나고, 우리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면 정상 아니라고 말하고 정신병원에 안 들어가 있으면 정상이라고 말하는데, 과연 그게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과 비정상의 간격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일까? 제가 그 법문할 때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죠. 제정신이라는 착각이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그 신경과학자가 쓴 책이에요. 정상과 비정상, 그 다음에 병적인 것과 건강한 상태, 예, 이것을 확연히 나누는 것 자체가 오류다라는 말을 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정신 한번 바짝 차리고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세요. 저는 말을 전할 뿐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돼서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이 나가는 순간에 자기의 화두가 한번 돼봐야 됩니다. 인간 사회는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어요. 그리고 네 편과 내 편을 나누어요. 옳고 그름으로 나누어져요. 이로우냐 해로우냐로 나누어요. 저 사람이 했는 짓이 미친 짓이다, 이 사람이 했는 일이 정상이다, 나누어요. 뭐든지 이분법으로 갈라놓아요. 우리 불자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렇죠? 이분법으로 갈라놓고 그런데 법당에 와서는 뭐라 그래요? 불생불멸, 부중불감, 불구부정. 그렇죠? 말로 해진다고 내가 그 세계가 터득이 되어져요? 예. 정상과 비정상, 건강한 상태와 병적인 상태, 이걸 나누는 것 자체가 네 편 내 편을 갈라야 됐고 이로우냐 해로우냐를 갈라야 됐어요. 이분법적으로 분류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 왜 카테고리별로 나누냐, 카테고리별로 나누어야 살기가 편해요, 쉬워요,
그리고 결정 내리기가 좋아요. 네 편이야? 와. 네 편 절로 가. 내 편 이리 와. 얼마나 간단해. 심플하거든요. 아상이라고 하는 에고는, 셀프라는 이 자아는 이분법을 나누는 것이 결정하기가 좋았고 선택하기가 좋았고 살아가는 데 편했어요. 이분법으로 안 나누면 혼돈에 빠진 것 같은 거예요. 옳고 그름을 계속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카테고리를 정해서 분류를 해야 정리정돈이 됐어요. 우리 삶이 정리정돈이 되어야지만 스트레스를 받을 적에 스위치 올라간 것이 탁 내려와요. 안전지대로 와야 되기 때문이에요. 빨리 안전지대로 와야 되니까 빨리 둘로 나누어야 됐어요. 좋은 것과 나쁜 걸 갈라야 되고, 맛있고 맛없는 거 갈라야 되고, 밉고 이쁘고 갈라야 돼. 갈라야 내가 빨리 해석하기가 좋아요. 해석하기 좋고 내 삶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현상들을 우리는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기가 쉬워졌고 깔끔하게 정리하기가 좋거든요. 네. 복잡하거나 이게 엉켜있으면 엉켜있는 것 자체를 풀어야 되거든. 예. 그래서 뭔가를 결정을 내리는데도 도움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했던 거예요. 누구를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야 라고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분류하면 분류표에 이 사람 건강해 하면은 더 이상 뭐 약 쓸 것도 없고 더 고생 뭐 고민할 거 없죠. 근데 우리가 병원에 검사 받겠다고 가면 어때요? 환자분 들어오세요 이러죠. 바로 환자로 카테고리가 분류가 되죠. 환자로 분류가 되는 순간 바로 치료받아야 될 방법이 그때 제공이 돼요. 환자로 분류를 해야 이 사람에게 무슨 약을 처방할 건지 어떤 치료를 할 건지. 그렇죠? 환자로 분류가 안 되면 약을 쓸 수가 없어요. 수술을 할 건지 말 것인지 아무것도 결정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분화되어졌고 둘로 갈라진 세계가 진실함이 아니다는 것을 84,000 대장경을 통해서 누누이 설명을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보려고도 별로 안 해요. 어렴풋이 짐작을 하죠. 자세히 파고 들어가 보면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분류하는 이런 성향이 사실 우리 삶에 굉장히 수월하고 좋은 줄 알았지만 사실 위험했던 거예요. 이게 흑백 논리라든지 그러다 보면 골이 깊어졌잖아요. 이 골이 깊어지는 것은 투전판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 싸움판이 끝나지 않습니다. 거의. 그렇죠? 예, 골이 깊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비정상과 정상만 나누지만 정상, 비정상만 있겠어요? 그 중간도 있는 거예요. 정상, 비정상만 나눌 수 없어요. 중간도 있는 법이거든요. 정상인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돼요. 괜찮은 사람이 돼요. 믿어도 되는 사람이 돼요. 비정상이라고 평가를 하는 순간 어떻게 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미쳤다 그래요. 제정신이 아니라 그래요. 죄를 지은 사람이라 그래요. 모든 이름표를 다 갖다 붙이게 되죠. 그죠?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모든 이름표를 다 갖다 붙이게 돼. 그리고 그 사람은 믿을 수 없고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경계를 정하게 돼. 보세요. 내가 속한 집단의 확신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상대방이 속한 집단의 확신은 돌았거나 잘못됐거나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돼. 이렇게 되어야지만이 살기가 쉬웠어요. 낙인 찍기가 쉬웠어요. 내 편이 아닌 사람의 말이, 내 편 아닌 사람의 말이 진실이고 팩트라 해도 우리는 그 말 믿고 싶어지 않아요. 중요하지도 않고요. 이미 내면에서 방어태세를 취하게 되죠. 밀어내게 돼요. 반면에 내 편의 입장의 사람이 말하는 건 틀린 말이라고 할지라도 믿고 싶어지고 믿을 수 있는 단어 하나를 꼬다리를 건네고 싶어해요. 끄집어내고 싶어해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무엇이 진리를 향하는 것인가, 진리인가에 대한 것을 놓고 혼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에고한테 속지 않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에고가 펼쳐놓은 무대가 진실인 줄 알고 거기에서 다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다 보면은 나와 반대되는 사람한테 정신 나갔다는 이름표를 붙이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속한 집단이 아닐 때에. 그리고 걷다 확신까지 가져요. 확신을 가지면 이때 빼도 박도 못하고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자신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우리가 어떤 것이 옳아라고 믿고 있을 때 또는 믿고 싶을 때 다른 것은 틀렸어라고 말하고 밀어내고 싶을 때 그것이 진실인가라고 한 번만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가? 진실인가라고 한 번만 물어보자. 우리가 지적으로 자질이 부족하거나 수행력이 부족하거나 배움이 치우치는 방향으로 가거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한계가 있을 때는 어떻게 돼? 그러면 그럴수록 확신에 차고 그 확신을 더욱더 버리지 못해져요. 안 그렇던가요? 그렇죠? 알매 불교에 대한 가르침이든 뭐든 알매에 대한 것이 폭이 넓어지기 시작하면 폭 넓어지는 순간엔 코끼리 발자국 안에 다 들어가 버리거든요. 모든 동물의 발자국에 코끼리 발자국 안에 안 들어가는 거 있나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코끼리를 부린다 해도 코끼리 발자국 안에 사람 발자국 다 찍히고 사자 발자국, 호랑이 발자국, 독수리 발자국 다그 안에 들어가요. 이 유튜브나 영상을 통해서 보면 막 이상한 짓을 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 막 어떤 사람 뭐 한국에 대해서 막 이상한 말하고 돌아다니다가 지금 경찰서 붙들려간 미국 사람 보셨어요, 혹시? 저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얼핏 뉴스 지나가다 보니까 그랬더니 미국에서 더 난리가 났어요. 한국에서 저 사람 감옥서 쳐넣으라고. 미국에서. 막 한국을 욕하고 다니고 한국 사람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다니고 막 이제 그걸로 유튜브 막 이제 인기 끌어보겠다 이거죠. 구독자 늘려보겠다 이거죠. 일본에 가서 또 일본에 막 해짓을 하고 일본에서 또뭐 법적으로 뭐 타격받고 그러더니 우리나라로 왔어요. 뭐 어쨌대요? 다 그런 사람 보면 제정신 아니라 착각하게 되죠.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이 신경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상이라는 확신도 비정상이라는 확신도 모두가 착각이고 망상입니다. 셀프라는 아상에 벌려놓은 무대입니다. 멍해지세요, 혹시? 멍해지시나요? 이 모든 것들이 착각이요, 망상입니다. 망상이 교정이 되지 않는 이유, 망상 자체가 교정이 불가능한 이유,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확신하기도 하고 잘못인지를 알지만 확신을 굳게 믿고 싶어요. 우리 정치적 신념이 이런 거 많죠. 굳게 믿고 싶어요. 종교적 신념이 이런 거 많죠. 종교적이거나 또는 우리가 정치적인 것일 땐 특히 굳건히 믿고 싶은 거. 그렇죠? 바꿀 수 없어요. 이 망상적 확신과 집착은 왜 그렇게 할까? 개인의 불안을 안정시키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망상을 할수록 내 편이라고 할수록 내가 그 사람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할수록 내가 편안해지거든요. 빨리 안정을 취하고 싶어서.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 물건은 이러이러해. 저 건물은 이러이러해. 이 사건은 이러이러해. 이 사람은 어떠어떠해라고 단정을 짓는 습관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런 단정을 지으면 지을수록 절대로 대상과 내가 가까워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사고하거나 흑백의 논리로 사고하거나 상대를 폄하하고 싶거나 상대를 무시하고 싶거나 상대를 비난하고 싶거나 상대를 밀어내고 싶거나 상대를 저항하고 싶거나 상대를 배제하고 싶을 때 그때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해서 총력전을 기울이고 달려가지 말고 그리로 향해 달려가지 말고 잠시 머뭇거려라.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바에 누구를 폄하하고 싶어. 손가락질하면서 어우 저거 미쳤어 미쳤어. 어우 저거 제정신 아니네 제정신 아니네. 우리 뉴스보다 그런 말 하게 되죠. 아니 저게 제정신이야? 이런 말쓸때 있죠. 어저저저저 돌았나 봐뭐 이런 말 하죠. 일상적으로 쓰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고 싶고 저항하고 싶고 밀어내고 싶고 내편 아니야 라고 갈라치기를 하고 싶을 때그 길을 향해서 불나방처럼 달려가지 말고
머뭇거려라. 멈칫멈칫 머뭇거리고 주저주저 한 번만 해봐라. 이게 무슨 표현이냐. 뭐 주저주저하고 멈칫거려라는 거예요. 충청도하고 경상도 요즘에 둘 주고받는 말에 충청도는 애둘러가고 멈칫거리고 경상도는 바로 갖다 박는다 그러잖아요. 필요한 말이 있으면 바로 즉설주활로 해버린다 그냥. 즉설주활 아재아재 발화를 바로 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뭐 충청도는 좀만 기다려봐. 아재아재 발화아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머뭇거려보라. 그거는 여러분이 해석하기 달렸지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통렬하게 딱 그냥 와닿는 거죠. 사람이 지녀야 할 태도로 직설적이거나 보자마자 이 안구가 눈으로 보자마자 바로 자기의 기억 해마에 들어있던 또는 오래된 기억에서 이게 저장된 게 나와갖고 보는 순간 1초도 안 걸립니다. 1초도 안 걸려요. 다른 사람 평가하는 거 보자마자 바로 평가합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사기꾼 아닌 거 바로 갈라치기 합니다. 이 안에서 그렇게 보자마자 평가하거나 보자마자 막말하고 싶거나 저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라고 배제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잠시만 머뭇거려보라. 그 여지를 좀 줘라. 그래서 여지를 좀 남겨주는 그런 몸짓. 섣불리 단정 짓지 않고 모든 대상은 인생에 대해 배워가고 있는 중이거든. 모든 대상은 자기 삶에 대해서 외로움과 고통을 겪어봤거든. 나와 다를 자가 하나도 없는 것. 나와 다를 자가 하나도 없음을 처음에 훈련을 해서라도 연습해보라는 거죠. 머뭇거려보라는 거예요. 바로 판단 내리고 바로 저 사람 속사포로 그냥 저 사람 어떤 인간이야 라고 낙인 찍기보다 한 번 좀 멈추고 한 번 더 이해하고 한 번 더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세상.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내리는 해석과 결정이 속사포처럼 날아가서 총알을 날아가서 박히듯이 화살 날아가서 관역에 박히듯이 바로 가서 뚫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은 머뭇거리고 멈춤거리면서 이 수많은 인간 구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드라마가 사실은 착각이고 환이라는 것. 한 번만 뒤로 물러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은 자아가 차려놓은 밥상에 불과하다는 것. 그 밥상머리에 앉아서 우리는 수많은 밥을 먹어가면서 그 밥상머리에서 얼마나 많은 다른 타인을 공격하고 손가락질했던가 그게 사실은 되짚어 자기에 대한 것인데 라고 생각해 한 번은 멈칫해보라. 확신에 찬 망상과 착각을 그럴 때 교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존재가 단 하나라도 있나요? 없습니다. 내가 내린 확신이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요. 남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말입니다. 내가 잘못 보고 있었는 것인지도 모르고 내가 잘못 생각했을런지도 몰라라고 한 발 물러서보라는 거지. 그래서 그 존재 앞에 한 번만 멈칫 머물러보라. 머뭇거려보라. 머뭇거려보라 뭐냐? 헤지테이션이라 그러나? 머뭇거려봐라. 그게 오히려 더 진실이지 않겠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내가 저 사람 어떤 사람 외모를 보는 순간 하도 그 외모에 길들여져 있어갖고 TV에서 바라보면서 멋있고 아름다운 미남 미녀만 바보로 돼갖고 미남 미녀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사람을 분류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아 떨어지지 않는 관상을 가진 사람은 이쁘지 않다, 밉다, 모양없다, 찌그러졌다, 어쨌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냐는 거죠. 자신에 대해서도 그래. 우리는 옛날부터 원래 난 그런 사람이야. 난 원래 게을러. 아니면 난 부지런해. 난 뭐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난 능력 없는 사람이야. 난 남을 잘 돌보는 사람이야. 난 돌볼 자비심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평가하시죠? 자기에 대해서. 나는 뭐 그렇게 남 돕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돼. 뭐 이러는 경우도 있죠. 그 또 어떤 사람은 오지랖이 넓어갖고 막 그냥 다 퍼주고 그냥 막 헐떡거리다가 그냥 막 지쳐요. 또 집에 가서 막 침대에서 그냥
그럴 때 있죠. 자기에 대해서도 좀 머뭇거리라는 얘기예요. 자신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조금 머뭇거려라. 바로 평가 내리지 말고, 자기가 내린 평가가 자기 원래 모습 아니다. 본성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존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이분법을 썼던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누가? 아상이, 셀프가. 그대와 나는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갈라야 했고, 네 편 내 편을 갈라야 했고, 좋은지 나쁜지를 알아야 했고,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해야 됐고, 그래야 자기가 빨리 그 카테고리에 따라서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안 그러면 복잡해지는 거야. 그냥 네 편도 없고 내 편도 없어 봐. 다 하나래. 얼마나 복잡해져 이게. 그쵸? 남의 가족도 내 가족이래. 얼마나 복잡해 이게. 내 가족만이 내 가족이어야 되잖아. 그렇죠? 이게 생존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재미있는 그 우화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봤을지 모르겠네요. 제임스 서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어릴 때 형제하고 막 놀다가 어린 시절에 화살이 자기 눈에 하나 왼쪽 눈에 와서 박히는 바람에 왼쪽 눈을 실명했어요. 예, 그러는데 그 39살쯤 됐을 적에 오른쪽 눈마저 실명을 해서 눈이 안 보여요. 오른쪽 왼쪽 다. 그러니까 39살, 40살이 되기 전에 눈을 다 잃었어요. 그런데 자, 그럼 보세요. 눈을 잃는 순간 한쪽 눈만 잃었어도 우리 대부분의 자아는 뭐라고 하느냐. 아, 내가 한쪽 눈이 안 보여. 눈 하나를 잃었어. 내 인생은 끝났어. 내가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 가진 스토리를 다 갖다 붙입니다. 그렇죠? 모든 스토리를 다 갖다 붙여. 내가 무슨 업이 많아서? 내가 어쩌다가? 어떡하라는 말이야? 이러면서 그 불평과 불만과 잘못된 해석이 내가 운이 없는 인간으로 갖다 붙입니다. 자기에 대한 해석을 멈칫거리지 않습니다. 머물지 않습니다. 바로 평가합니다. 나는 운이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은 눈이 저렇게 멀쩡하게 두 개씩 박혔는데 왜 나는 하나야? 라든지. 그다 두쪽 눈을 다 잃었어요. 절망합니다. 그리고 가진 스토리를 다 씁니다. 그리고 이제 신을 믿는 경우에는 또 다르겠죠. 왜? 신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을 땐 이유가 있을 것이다. 신께서 내게 눈을 앗아간 것은 나를 통해 역사를 하시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겠지. 그런 말조차도 진실일까? 그치? 어쨌든 그걸 말하자는 게 아니라 양쪽 눈을 다 잃었어요. 눈을 다 잃고 앞이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뛰어난 작가로 글을 막 씁니다. 그중에 이제 이단 동화를 쓴 건데 그 나방과 별이라는 이제 동화를 써서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나방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나방은 타고난 본성이 불을 보면 불을 쫓아가죠. 여기 이렇게 촛불을 켜놓으면 촛불 쫓아가고 램프불이 켜지면 램프불을 쫓아가고 그러니까 촛불 정도나 램프불 정도에 맴도는 게 나방이 살아가는 삶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들은 아예 뭐 이걸 벗어나보겠다고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촛불이나 램프불 정도에 그냥 이렇게 자기들은 그렇게 살다 가는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방 부모하고 나방 형제가 나방 자매들이 램프 주위를 맴돌다가 가서 날개도 좀 한쪽 태우고 와. 그리고 상처투성이가 돼서 돌아와. 늘 부상을 입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해서 그냥 막 넘어져 그냥 항상. 매일 그걸 해. 불빛만 보면 날아가. 불빛만 보면 날아가서 태우고 오고 상처 입고 오고 그냥 막 여기 눈도 한쪽에 어디 나가서 오고 막 이래요. 파김치가 돼서 집에 돌아와. 근데 그것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 이 나방 부모와 나방 형제 자매들이 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그래서 온몸을 불태워서 죽을 수도 있는 게 나방의 삶이야 라고 생각을 해. 근데 막내 나방은 한 번도 붉은 철을 안 가요. 촛불 근처도 안 가고 램프 근처도 안 가. 예. 그래서 늘 부모와 형제가 걱정을 해. 너는 도대체 나방으로 태어나서 왜 나방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니? 이게 지금 나방 이야기겠어요? 우리 얘기겠어요? 예? 예.
왜 도대체 너는 응? 왜 불에 뛰어들어서 날개를 좀 태워도 보고 부상도 입어보고 말이야. 응?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나방의 삶이란다. 너는 왜 그렇게 안 사는 것이냐 도대체 이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냥 부모님으로부터 꾸중을 듣고 걱정을 들었는데 어느 날 부모 나방이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시고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그리고 부모 형 자기의 형제들도 다 나방이 다 타서 죽었어요. 막내 나방만 남았어요. 막내는 밤하늘의 별빛을 향해서 항상 날아올랐어요. 램프불을 맴돌고 촛불 주변을 맴도는 게 아니라 밤하늘의 별빛을 향해 빛 중에서 별빛을 선택했던 거지. 별빛을 향해서 날아올라. 부모 나방이 살아있을 때 그랬죠. 너의 그 보잘것없는 연약한 날개, 이 연약한 날개 갖고 네가 감히 꿈이나 꿀 수 있니? 하늘에 있는 별에 가서 닿을 수나 있어? 가능한 걸 꿈을 꿔야지 라고 계속 나무랬어요. 가능하질 않아. 왜 거기 계속 가서 넌 그래? 왜 불빛 그거를 포기하지 않는 거야 라고 했어요. 불빛 중에서도 별빛을 향하고 별빛을 쫓던 그 나방이 이제 가장 오래 살고 상처도 안 입었는데 이 막내 나방이 그래요. 비록 자기가 살아온 날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별에 도착하지는 못했어. 그런데 별에 이르렀고 별에 다다랐다는 것을 깨닫게 돼.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예, 별에 이르렀어. 별에 다가갔어. 그걸 깨닫게 돼. 그게 뭐냐? 자신은 자신이 램프불 주위를 맴돌다가 죽을 운명이 아니라 그 어떤 불빛도 자기가 향하기만 하면 된다는 걸 안 거지. 불빛 자체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였고 내가 그 불빛을 향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게 향하기만 하면 거기에 다다를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막내 나방이 불빛을 꿈꾸지 않았다면 부모나 형제 자매처럼 그냥 그 저 촛불에 불광사 이 촛불에 와서 타서 죽었겠죠 뭐. 네. 근데 여기는 나방이 와서 죽진 않겠네요. 하도 깨끗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물론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대로 과학적으로는 나방이 꼭 불빛을 보고 가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무슨 과학적 내용을 얘기하자는 건 아니에요. 이게 하나의 동화이고 우화이지만 이 이야기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만 알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모두의 삶이 나방과 같은 것이다면 촛불주의나 맴돌고 램프주의나 맴돌다가 죽는 것이라면 그렇게 쓰여진 시나리오는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자성불이 만들어내온 시나리오가 아니라 그 시나리오 자체는 자아가 만든 시나리오다. 야 너는 그것밖에 못해. 야 너는 고기만 맴돌아. 왜 그걸 벗어나? 그건 네가 아니야. 자아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면 우리는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쉽게 지칩니다. 우리가 뭐 일 조금만 하면 지치고 피곤해하잖아요. 본성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아는 지가 쓸 수 있는 용량 자체가 최대가 바가지 물바가지 하나 정도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고급 바가지만 바가지 물바가지 하나만 쓰고 나면 그만 피로에 지쳐버리는 거예요. 본성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오온이 개공한 것이고 그럴 때 도일체 고액이라 그랬던 거예요. 그 경계를 넘어서 그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그 한계가 누가 정해줬나요? 그렇죠? 누가 정해줬어요? 나방이니까 너는 램프주의를 맴돌아라 촛불주의를 맴돌아라 누가 정해줬나? 아니죠. 아닌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가 별빛을 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은 몸 안이건 몸 바깥이건 살펴보아라. 거기 어디에도 자아라고 할 만한 독립된 실체는 없다. 이게 오온개공이잖아요. 그 이치를 터득할 때 바로 오온개공일 때 도일체 고액이다. 그렇죠? 하나 느낌이 안 오는 표정이야 전부 다. 너는 말해 그냥. 우리가 보세요. 불구덩이가 불덩어리가 있어. 불덩어리. 불덩어리가 있는데 불덩어리를 뱅뱅뱅뱅 돌리면 어떻게 돼? 불고리가 되죠. 원형이 있는 것처럼 환상으로 보이죠.
실제 있는 것처럼 보이죠. 환이 있는 거예요. 환. 불고리 빙빙빙빙빙빙 돌리면 불고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게 불고리냐고요. 멈추는 순간 불덩어리 하나죠. 돌리니까 원형이 그려진 거죠. 색수상행식에서 색이라고 하는 한 덩어리를 돌리니까 수상행식 쫓아왔죠. 색이라고 하는 하나의 불덩어리에 수상행식이 걸려드니까 불덩어리가 원형을 그리면서 보여지죠. 이걸 환이라고 했던 것이죠. 이게 착각이고 이게 환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멈추는 순간 불덩어리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부처님은 자아 없음을 발견하게 돼서 그러다 보니까 본래 악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럼 뭐가 있어? 단지 무지만이 있을 뿐이다. 어리석음, 무지. 무지라는 건 뭐예요? 모른다는 뜻이잖아. 몰라. 잘못 알고 있어. 이거잖아요. 이게 무지 아니에요? 무지라는 건? 불완전하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불완전한 거였어. 지가 깨달아서 안 게 아니잖아. 자기가 연구해서 안 게 아니잖아. 내가 내놓은 결과가 아니잖아. 남이 해놓은 것을 통해서 들은 것은 내 게 아닐 때 불완전한 지식이잖아요. 그게 무엇이 되었던 간에 깨어있지 못함이 있을 뿐이지 자아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야. 달마대사의 이입사행론에서 하는 이야기도 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정리하고 끝낼게요. 도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건 간단하다는 거예요. 이입이 있고 그 다음에 행입이 있다. 이입과 행입. 그죠? 그냥 한번 들어는 보시 아시는 분 공부해서 다 아실 거니까 불교대학에서 이미. 이입은 뭐예요? 일체의 중생이 동일한 참성품, 부따의 성품을 다 가지고 있다잖아요. 이게 이입이에요. 이치 이자의 들립자. 모두가 다 한 물에 다 들어가는 거지. 모두가 다 해인산매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번뇌나 착각이나 오해와 무지에 덮여서 참 성품이 잠시 살짝 구름에 숨어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벽관 수행을 하다 보면 무자 무타. 무자 나도 없어. 무타 너도 없어. 나와 너라고 하는 존재가 사라지는 순간 범부 중생이 범부다 부처다라는 게 없고 일체의 모든 다 존재가 한 가지의 평등성 안에 들어간다. 그게 이입이죠. 배우셨죠 이거? 이입이다.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행입이라고 하는 건 사행이라고 했잖아요. 사행으로 들어간다, 수행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가 원수를 갚는 거. 원수 갚는 거. 보원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보원행이라고 그래요. 원한을 갚는 수행이야. 이게 무슨 소리냐? 살다가 보니까 별일이 다 닥쳐와. 나방으로 살다 보니까 불에가 타, 상처도 입어, 막 여기 뒹굴러, 뭐 그냥 배신도 당해, 그냥 오만 일을 다 당해요. 그렇죠? 오만 일을 다 당하는 일을 겪을 때 그러한 고통과 일들이 나에게 어떻게 왔느냐? 천신이 내려준 거 아니고 부처님이 내려준 거 아니고 대보살이 내려준 거 아니다. 그 모든 것들은 누가 다른 존재가 내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책임지라고 온 것에 불과한 것이야 라고 아는 거. 간단하죠? 누가 뭐 신이 있어서 벌 주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벌 줄 사람 없어요. 아셔요? 벌 줄 사람도 없고 벌 받을 사람 없다는 거 알죠? 그래서 막살을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지은 바가 있기에 내가 지은 바가 있기에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 그 무엇이 닥쳐온다 해도 내 앞에 자식이 죽어나가는 일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받겠습니다. 자식 죽는 일이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나요? 자식의 죽음과 생사는 본인의 몫이에요. 우리가 슬퍼하고 말고 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참자, 참성품 자리에선 하나도 이상한 말이 아닌데 자아의 자리에서는 너무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왜? 인정머리 없어 보이는 거예요. 자아는 인정에 죽고 살거든요. 목을 매달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어떤 일이 닥쳐온다 해도 내가 교통사고 나서 팔다리가 부러져서 다리를 잘라냈다 하자. 그냥 왔는 것일 뿐이에요. 서사를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해석 갖다 붙이는 게 누가 갖다 붙여. 아이고 내가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주의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올 일이 왔을 뿐이잖아요. 두려움 없이 받으리라. 두려움 없이 온 것을 받으리라라고 원을 세우는 순간
그 순간 원한이 다 녹아내린다. 이게 보원행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보원행 딴 거 아니에요. 왔어? 상관없어. 와. 왜? 내가 해놓은 바가 있겠지.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해놓은 바가 있겠지. 아, 그러니까 나한테 왔지. 내가 뿌려놓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찾아왔겠어. 나를 찾아왔을 때에는 나 쳐다보라고 왔을 거 아니겠어? 오케이. 어서 오세요. 두려움 없이 받겠다. 이 마음을 먹고 그거를 원을 세우는 순간 바로 다 녹아내린다. 그 찰나에. 간단하죠? 이게 보원행이에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수연행이야. 수연행이 뭐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영광과 명예와 뭐 자랑스러운 모든 게 있다 합시다.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높고 높다 한들 그 또한 연이다 하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바르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돈이 다발로 왔다 해도 여러분 앞에 영광과 부귀 영화가 오고 여러분 앞에 행복과 사랑이 막 밀어닥쳐 왔어. 파도 밀려오듯이 왔다 손 치더라도 그 모든 것들 또한 연이다 하면 사라질 노릇이다 라고 아는 것. 이게 수연행이에요. 이것도 간단하죠? 네. 연 따라 왔다가 연 따라 가는 것이라. 그래서 얻고 잃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기뻐하거나 슬퍼할 일 없다는 말이 수연행입니다. 재밌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무소구행이라고 있어요. 무소구행. 구하는 것이 없어. 구하는 바가 없는 수행. 그게 무하잖아요. 구하는 바가 없는 수행을 하는데 뭐 어떤 것도 뭐 따르거나 쫓아갈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괴로울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 따라갈 것도 없고 쫓아갈 것도 없으니까. 사랑하던 사람이 이별하고 갔나요? 내비둬. 간 것에 대해서 왜 미련을 갖고 질질 따라가냐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무소구행이에요. 그러니 본성 자리에서는 이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고요, 여러분. 자아의 세계에서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질질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미련 노래를 불러가면서 그 사람한테 전화가 오려나 문자가 오려나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나 누구랑 만나서 뭘 하나 뭐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다 뒤져보고 눈 뒤집혀졌다 그러고 가슴 뒤집어진다 그러고 속상하다 그러고 이게 누가 해요? 자아가 쓴 시나리오라고요. 무소구행에서는 있을 일이 없다고 여러분. 여러분 부처님 불제자라고 다 수계받고요 공부하러 오신 거잖아. 그렇죠? 끝으로 법에 따르는 수행을 뭐라 그래? 칭법행이라 그러지. 요게 24행로에서 4행이에요. 칭법행. 칭법행이라고 하는 이 수행은 뭘 말합니까? 육바라밀을 행했어. 육바라밀을 실천하지만 아무것도 행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무소행이라 그래요. 무소행. 아무것도 행한 바가 없어. 했는데 뭐 있어야 한 게 있죠. 이 또한 본성 자리에선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했는데 함이 없어요. 멋지잖아요. 했는데 함이 없어. 준 자도 받을 자도 없어. 오고 간 물건도 없어. 그냥 갔네 왔네 그뿐이야. 그냥 멋지죠. 이게 무소. 이것이 바로 칭법행이라 그래. 예. 그렇죠? 육바라밀 중에 보시행위 하나만 하더라도 보시를 행했는데 나머지는 이제 뒤에 따라오는 거고 지게 뭐 이렇게 오는 거 따라오는 거고 보시행이라고 하는 거 하나만 하더라도 했네 했다는 생각이 없을 때 우리 불가에서는 출가잖아 재가잖아 누굴 할 것도 없이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하다는 게 뭐냐 여법하게 산다는 말을 합니다. 법에 의거하여 살아간다. 법이 아닌 길은 가지 않는다. 담마, 그죠? 담마대로 산다. 법에 의해서 산다. 법이 아닌 길을 가지 않는다. 적어도 불광사에 오실 정도 되시면 스님들의 행동을 보고 오네 가네 신심이 있네 없네 이 정도 수준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스님이 무엇을 하는지는 스님한테 맡겨놔요. 죄업이 있다면 그가 알아서 받을 것이니까. 그렇죠? 신도님들이 똑똑한 것을 어디다 써먹어야 될까?
유능하고 똑똑하다는 건 법에 써야 되는 거예요. 왜? 불가의 모든 가르침은 초법적인 것이거든. 세속의 법에 있지 않아. 이미 법을 넘어서 있어요. 그 세계를 논해주신 거예요. 네. 그러한 길에 내가 서 있는지, 내가 온전히 그 길에 있는지.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 새로 오신 신도님도 계실 거고 옛부터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왔느냐 옛부터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와 있는 이 법당에서 자기 법당을 챙길 수 있으셔야 돼요. 본인 법당을 잘 챙기세요. 이곳은 입적하신 광덕 큰 스님께서 이 나라 불교계가 황폐해지지 않기를 발언하시면서 위대한 원력을 가지고 세우셨던 공간이에요. 이곳에서 많은 불자들이 깨어나기를 원하셨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평온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진정으로 스님은 당신이 존경받길 희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스님 살아생전에 제가 많이 배웠던 어른이어서 제가 행자 시절 3인이 시절에 우리 은사스님과 각별히 친하셨고 우리가 제가 있는 절에 자주 오셨고 오고 가셨고 제가 배웠던 광덕 큰 스님은 당신을 존경하라 법이 이 절에만 있다 이런 말씀하신 분 아닙니다. 그대들의 법당을 잘 안전하게 보존하고 그대의 법당에 부처를 조성하거라 그거 깨닫게 해주려고 이 자리를 펼쳤을 뿐이에요. 이 법의 도량을 펼쳐드린 것 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께서 바로 이 도량이 뒤에 올 사람들까지도 여러분이 떠난 자리에 또 뒤에 올 무수한 신도들에게까지도 청정도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곳에서 딱 주장자를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 말 듣고 이리 끌려갔다가 저 사람 말 듣고 저리 끌려갔다가 그거 누가 해요? 오온이 하는 거죠. 색수상행식이 불꼬리 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굳건하게 법을 지키셔야 됩니다. 법대로 사세요. 누구를 존경할 것도 여기 서 있는 정목이 유튜브 방송 보시면서 저를 보셨나요? 갑자기 저를 존경하고 싶나요? 노 땡큐예요. 저를 존경하지 마세요. 저 대단한 사람 아니고 나는 나의 삶을 살 뿐이에요. 누구를 존경을 바치기 위해서 자기 부처를 잃어버리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게 광덕 큰 스님 가르침입니다. 이 나라 불교계가 모두 기복불교화 되어 있을 때 모두가 복을 비느라고 할 때 스님께서는 큰 원을 세우셨던 분입니다. 법을 바로 전해야겠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미망해서 복이나 빌어대고 스님들이 목탁치면서 복치닥거리나 하는 사람이 되게는 하지 말아야겠다. 적어도 출가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고뇌하는 이 생애를 축원하면서 진심으로 그들이 고뇌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희망하는 출가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여기서 돈벌이를 하겠습니까? 여기서 돈벌이해서 주식을 투자하겠습니까? 뭐를 하겠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그렇죠? 그거에서 뭐 아파트 빌딩 10개를 사겠습니까?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하지도 못합니다. 적어도 불광사에서는. 이거는 아전인수가 아니라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출가하신 스님들이 출가자의 길을 잘 가실 수 있도록 여러 제가 불자들께서는 잘 보살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보살핌이 이 승가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만약에 말입니다. 이 거대한 도량에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좌중에 스님이 아무도 안 계신다. 물론 다른 스님이 들어올 수 있다. 딴 스님도 없다. 머리 길른 제가 불자들만 있다. 돌아갈 것 같아요? 엉뚱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복 입고 머리 깎은 사람이 앉아 있어야 기도되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스님들이 축원해주면 뭐 된 것 같지 않아요? 여기 훌륭한 어디 회장님 혹시 계시나요? 여기 회장님 회사에 회장님 여기 나와서 축원해봐요.
전혀 추권발 안 받는다고 생각해요. 회장님 아니라 굉장한 분이 오셨다 해도 삭발하신 스님들이 그래도 와서 추권 한마디 하면 믿잖아요. 그렇죠? 스님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승가가 온전하게 여법하게 법대로 살아야 되는 게 정상인 것이나 사람이 가는 길 위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섞여 있는 거예요. 바위돌도 있고 조약돌도 있고 보석도 있고 유리알도 있고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논하지 말라. 그들을 평가하지 말라. 머뭇거리고 주춤하라. 내가 내리는 평가가 스님들이 왜 저래? 이 말은 곧 뭐예요? 스님들은 어떠어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가 만들어놓은 시나리오가 있는 거예요.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출가자가 살으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스님들은 스님들의 몫으로 맡겨두세요. 뭔 짓을 하든지 내비둬보세요. 가다 보면 지 갈 길을 가겠지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 그냥 염불 잘하는 스님에서 아이고 우리 스님 염불 잘하신다 아이고 옆에 다른 스님인데 염불 잘하시는 스님만 막 이 홍삼을 데려갖고 와서 스님 요거 좀 드시소 막 이러고 옆에 있는 스님 주지도 않아 염불 못한다고. 이게 불자가 할 도리예요 여러분. 이거 농담 속에 진담 있다고. 그리고 막 스님이 감기가 걸려가지고 막 쿨룩쿨룩 막 아파서 막 이러는데도 그냥 우리 주권 빠졌어요 우리 애 이름 틀렸어요 따지기나 하고 말이야. 아우 우리 스님 감기 걸리셨네. 우리 스님 뭐 영양 복충할 거 뭐 없을까? 나만 맛있는 거 먹을 일이 아니라 우리 스님 좀 뭐 건강하시도록 뭐 좀 챙겨드릴 거 없을까? 자기는 삼겹살에 돼지고기 소고기 다 먹으면서 스님이 그거 한 점 먹으면 난리가 나 난리가 난리가 나 그냥. 먹냐 안 먹냐도 스님한테 맡겨요 그냥. 아시겠어요? 아니 식당에 가서 네. 내가 5분만 더 써도 돼요? 네, 5분만 더 쓰고 마무리. 식당에 가서 자기가 돈 내고 사줄 것도 아니면서 뭘 먹나 계속 염눈질을 하면서 봐요. 뭘 먹던지 말던지. 여러분 뭘 먹던지 자기가 알아서 먹게 자기 취미대로 먹게 내비둬요. 이건 제 말이지만 저는 육식을 체질적으로 못해서 못 먹어. 어려서부터 나는 햄, 소세지, 뭐 베이컨 이런 거 자체를 안 좋아해서 아예 안 먹었는데 내 상자나 딴 스님이 먹겠다면 난 다 사줘요. 왜 못 사줍니까? 네. 다 먹으라 그래요. 아니 그거 안 먹었다고 부처 된다면 다 안 먹지. 안 그래요 여러분? 먹고 안 먹는 거에 있는 게 아니죠. 물론 스님들이 막 고깃집에 가서 지지고 볶고 먹는 건 그건 나는 반대야. 승복 입은 채 가갖고 뭐 당연한 것처럼 여기 혹시 그런 스님 계셔요? 오늘부터 하면 안 돼 그거는. 그건 아닌 거예요. 먹되 그것도 딴 사람들의 눈도 좀 봐감에 먹어야지. 왜? 이 세상은 다양한 사람이 모여 살잖아. 그게 뭐냐? 자기가 하나를 뭘 먹는데 그걸 갖고 법을 평가하고 불고를 평가하잖아. 스님들을 평가하고. 이 법복을 걸치는 순간 나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법복 하나에는 불교를 걸머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 생각해야 돼. 부처님 법을 걸머지고 다니고 얼마나 무게가 있어 이게. 그렇죠? 불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님들을 봉양하고 모실 때 받들어 달라 이거 아니에요. 받들물 받는 것도 피곤해요. 받들어 달라가 아니라 존중해 달라. 그저 우리 스님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나. 자식 생각하는 마음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아우, 세상에 이 세상이 살아갈 방법도 많은데 저렇게 출가를 하셨구나. 저 길 가는 것 또한 쉽지는 않을 터. 쉽지 않은 저 길을 선택하신 것 또한 위대한 일이다. 내가 가지 못하는 길을 저분들은 가고 계시네. 이거 하나만으로도 존경받을 만하네. 뭘 받들어서 3배 올려달란 말 아니에요. 그런 스님들이시구나. 그분들에 의해서 법이 그래도 전달되는구나. 불법성 삼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승보 없으면 말짱 꽝이에요 여러분. 부처님 계시고 법 있어봐. 승보가 없으면. 승보가 대단한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살아 움직이고 있잖아요 우리는. 안 그래요?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예. 전 세계에 지금 나가봐요. 일본인이 중국, 한국 다 합쳐갖고요. 이렇게 사찰을 지키고 청소해가면서 반들반들 윤기나게 하는 게 한국밖에 없어요. 일본도 커튼 들이우고 있고요. 중국도 그냥 어두침침한데 그냥 뭐 이렇게 동그란 방석 하나 놓고 그냥 무릎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법당 있어요? 없죠. 다 스님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다 부모님의 자식이에요. 부모님의 자식으로 성장하고 커서 부처님의 길을 따라 가보겠다. 세상 속에서 그래도 거기에 뭔가가 길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가다가 좀 곁눈질도 하는 거야, 여러분. 아, 비구 스님들이 좀 가다 이렇게 또 좀 보고 이쁜 보살 있으면 또 한번 쳐다봐. 난리를 해 그냥. 그러고는 그냥 이쁜 보살 눈 한번 어떻게 하다 보니 눈이 마주쳤는데 마치 그 사람만 쳐다본 것처럼 이 사람이 가서 말을 만든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누가 해요? 자오니 한다고. 그 경계를 넘어서는 걸 개공하다 그래. 우리는 그 공부하려고 여기 모인 거고 그 공부하려고 여기 왔고 광덕헌 스님께서 그런 공부 통해서 너희들이 나방이 아니야. 별빛을 향해서 네가 선택한 불빛을 향해 날아올라. 그것만으로도 너는 붓다야. 이거 일러주시겠다고 이런 법도량을 펼치신 거예요. 그런 법도량을 여러분들은 가꾸고 아끼고 실수와 잘못이 있을 때조차 덮어주고 실수 잘못 있는데 왜 덮어줘요? 라고 말할지 모르죠. 그 덮어주라고 하는 말이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실수를 알려주고자 하면 넌지시 그 사람이 깨닫도록 해야 돼요.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폄하하고 욕하고 이 방법으로는 절대 못 고쳐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한테 누가 와서 막 욕하면 너는 왜 인간이 그 모양이니 왜 그렇게밖에 안 되니 고쳐줘요? 아우 고치겠습니다 이래져요? 혹시?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비싼 밥 먹고 허튼 짓하고 살지 말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불광사 여러 신도님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기 와 계시는 앞에 계신 우리 여러 대중 스님들 저의 별 말도 아닌 말 들어주시느라고 감사하고 예, 이 불광 선언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 도량을 이만큼 이게 시스템이 돌아가다 보면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원래 사람 가는 곳에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별 일이 다 있다 해도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올 것이 오는 것일 뿐이에요. 그냥 파도 타기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진짜 이건 농담 아니에요. 진짜 아무 문제 아니에요. 오는 그게 다 문제예요. 색수상에 지금 다 문제예요. 하나하나. 왜? 오는 인과법을 따르거든. 그렇지 않아요? 오는 색수상의 식은 안입이 설신을 통해 전부 인과예요. 본대로 와. 본대로. 들은 대로 와. 예, 감촉 느낀 대로 와. 전부 오는 인과를 따라요. 근데 개공. 온 개공은 인과법을 이미 넘어서 버렸어요. 거기 뭐가 남아있겠냐고요. 그렇죠? 감사합니다.